9개월간의 긴 여정을 끝내고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부 코스에서 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돕겠습니다. 색이 여기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효율적으로 정리, 보관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기획했습니다. 저희 백엔드 팀에서는 프로그래머스의 수강생분들의 기본 수준이 높아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을 하려면 이제 CSS, 통상 스타일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커리큘럼으로 준비를 했고 고급 내용을 다루는 만큼 이제 학생분들의 학습 수준도 같이 이제 향상되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부 코스 같은 경우에는 강의가 먼저 주가 된 다음에 제가 이제 서브로 도와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멘티분들을 같이 케어하고 그리고 코드 리뷰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된 것 같아서 대부 코스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컴공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사실 같은 개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깊게 이야기를 나눈 경험이 없었어요. 데브코스를 들어오고 나서 정말 만족을 했던 게 팀원들이나 뭐 다른 분들이랑 개발에 대한 생각을 깊이 공유할 수 있고 소통이 잘 된다라고 느껴져가지고 그게 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종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았고 실제 서비스 같은 거를 같이 만들어 보아서 갈등도 해결하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경험이 좋았습니다. 데브 코스에 들어오기 전에 자바의 인터페이스 정도밖에 모르고 들어왔어요. 스프링이나 어떤 JPA 이런 기술들을 데브 코스 들어와서 처음 배우게 되었는데 이제는 어떤 REST API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잘은 아니더라도 돌아가는 코드를 작성을 해가지고 실사용자들이 써볼 수 있는 서비스를 조금이라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아마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5개월 동안 열정 넘친 동료들이랑 함께 지식을 쌓는 과정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도 얻을 수 있고 멘토님들이 가까이에서 정말 많이 챙겨주시거든요. 현업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비동기적으로라도 계속 소통을 해주시려고 하시고 하는 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브코스를 망설이는 분들은 사실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개발의 기억자도 몰라도 개발의 개짜는 완성을 할 수가 있다. 데브 코스 끝나고 나서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고 취준도 시작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진짜 제대로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을 걷고 싶은 그런 개발자 지망생들이라면 반드시 데브 코스에 와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5개월 동안 열심히 학습하신 교육생분들이 사회에 한 발짝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배웠던 것들을 잊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신다면 좋은 개발자로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성장하는 것이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이상 교육이 여러분들의 성장의 핵심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부가적인 도구로 전락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소피아 그리고 멘토님들, 리더님들 그리고 사회에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스펜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